안녕하세요, 베지터입니다. 1년 전 구독자 300명이었던 시절부터 서리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물어보는 구독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언젠가 꼭 영상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고 항상 미루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기회에 서리를 설에 만났기 때문에 명절이 오기 전에 꼭 한번 촬영을 해서 단편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촬영에 들어가고 편집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다 만들고 보니 그래도 평범한 제가 만든 것 치고는 예쁘게 잘 만든 것 같다 라고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영상보다 힘들고 시간을 많이 썼던 이번 영상을 구독자님들과 저희 채널을 처음 봐주신 분들도 많이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나도 뿌듯했습니다. 실은 영상을 한참 만들고 있을 때 제 주변 지인들과 친구, 동생들에게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즘에 어떤 유튜버가 돈을 지불하고 입양받은 자신의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둔갑시켰다가 들통이 나서 사람들의 핀잔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인들은 괜히 그런 유튜버들의 만행 때문에 상관없는 저까지 피해를 받을까봐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인들에게 링크도 받았지만 사실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이유는 속상하기 때문입니다. 대충 듣기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되기 때문에 보면 속만 상할까봐 직접 보진 않았답니다.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상을 다 만들고 업로드를 하고 나니 이번엔 제 구독자님들이 저에게 제보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링크도 보내주셨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믿었던 사람들을 속인 죄는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사람이 질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걱정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별로 걱정은 하진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는 너무나도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적부터 늘 밖에 돌아다니는 믹스견들에게 밥을 주며 챙겨주시고 그러다가 정이 들면 데려와서 집안에서 저희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무래도 서리와 특별한 인연은 저희 어머님의 영향이 없었다면 맺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많은 응원과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 예상했던 대로 5개 정도의 저를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유기견이었던 개가 털이 왜 이렇게 좋냐? 요즘 유기견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도 있어서 이 영상을 봐도 못 믿겠다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저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신의 집 앞에 누가 상자 안에 개를 버리고 가서 제가 키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보면 좋은 혈통의 강아지들이 그것도 3개월 미만의 아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튜브를 평소에 하고 있다가 유기견을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강아지를 만난 시점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참 제가 생각해도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반려견 유튜버들을 보시다 보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저께 검색 중에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은 식용으로 팔려가는 트럭에 있는 아이들을 구조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와서 대형견들과 같이 지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다 죽어가던 유기견 강아지를 직접 사비로 비싼 치료비를 내면서 치료해가지고 함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야 뭐 1년 전 질문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편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만 했지 사실 저보다 훨씬 아름다운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답니다. 아참, 구독자님들께 조금 걱정이 되어 말씀드리는 건데 안 좋은 소식은 제가 그냥 전해드리니까 직접 찾아보진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어머님들이 제 채널의 대부분의 구독자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안타까운 강아지 사연 영상을 보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하루 종일 속상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제 구독자 분들 중에 꽤 계실 걸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어머님들 제발 속상한 영상 그냥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봐도 뻔해요.
아이고 속상해라 짜내라 하시면서 기분만 상하시는 거 잘 압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서리가 유기견이 아니라고 샵에서 사왔다고 의심하시는 분들, 저는 어릴 때부터 언제나 어머니가 유기견들을 데려와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강아지를 샵에 가서 고액의 돈을 지불하여 산다는 개념 그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 어머니에게 저 죽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유기견을 반려견으로 입양하여 함께 살아오셨는데 그걸 가까이에서 보고 살아온 제가 샵에서 강아지를 산다면 아마 저희 어머니 하네스로 저 패러 오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은 그만하시고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앞으로 저희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큰 자극, 큰 웃음은 없지만 보고 있으면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아, 내가 하면 어설프겠지만 저렇게 자극은 없어도 재미있고 기분 좋은 영상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큰 자극은 없지만 여러분의 하루 종일 시간 중에 몇 분을 제가 뺏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게 하고 싶습니다. 실은 저희가 2년 전에 채널을 만들면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훈련이 잘 된 강아지 또는 물에 빠지거나 죽은 척을 해서 강아지를 당황하게 하는 해외 영상들이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진 않았답니다. 우리의 반려견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순수해서 너무 심한 장난을 쳐버리면 사람들처럼 에이 장난이잖아 이게 아니라 사실 큰 충격을 받고 그 충격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안타깝지만 초보 보호자님들은 자신이 시청한 유명한 영상의 그 장난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큰 충격을 주는지 혹은 반려견이 좋아하는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저희가 특별한 훈련, 특별한 강아지 영상은 아니지만 반려견을 많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분명 나비 효과처럼 다른 반려인들도 우리처럼 반려견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리와 딩복치와 사랑하는 모습 많이 올릴 테니 기분 좋게 봐주시고 다들 반려견 더욱더 많이 사랑하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지터였습니다. 다들 기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합니다.